남자친구가? 아, 남자는 많이 먹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자는 적게 먹는 거에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반개는 구라요? 개 내숭이요? 그래요? 여우 같은? 아, 배고플래? 뭐몇개 먹는 게 어딨어요? 본인 뭐 백구리에 따라서 위에 따라서 틀린 거지. 깐따 같은 놈뭐네개 먹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근데 와퍼는 커. 친구도 이따만해 와퍼. 그 한우 불고기 버거인가? 그 롯데리아의 한우 명품 버거? 그거보다 더큰거 같은데? 체감상. 여기 또 봉부부요. 영구 남당님 또 10개 구매했습니다. 맛있다. 소스가 부족하네요. 먹다 보면 이렇게. 영구당당님 또 1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 공감하시나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딱 맥도날드 한번 가면은 2차로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 먹으러 가면 아메리카노 깔끔하게 한잔 먹는데, 여자들은 또막 허니브레드 시키고 뭐 치즈 뭐 티라미슈 케이크 시키고 따로 있어요. 진짜 공감하시죠?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여기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여성분들은 그 수다 떨면서의 먹는 그런 문화. 뭐 그래서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와, 여자들 진짜 식성이 막 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는 1차에서 한 방에 그냥 끝날라고 하잖아. 다 이렇게 초반에 그냥. 여러분들 밤에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식 드실 때,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이제 먹고 싶은 욕구를 배설을 하면은 이제 빨리 끝나는데, 여자들은 이제 스무스무스하게 이제 수다도 떨면서 이제 카페에 갔을 때 이제 잘 즐기면서 이제 느낌도 이제 분위기도 내고 뭐 그런 느낌 아니야? 굳이 이렇게 굳이 비굴한 남자들은 이제 무언가 허망하게 무언가를 즐긴다면, 이렇게 한 방에 딱 그거를 즐긴다면 이제 분위기를 좀 타주면서 요래저래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은 게 여자지 않나. 그치, 스무스하게. 그걸 남자가 이제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진정한 연애의 고수지. 뭔 소리죠? 네, 미안.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참, 미친놈 같네. 한 잔요, 친구들? 네, 미안해. 한 잔요, 한 잔요. 망고 주스 한 잔요. 내가 목이 탔네. 화끈거렸나, 그냥. 진실된 분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이제 햄버거입니다. 자, 지금 또 소통하면서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뭐 가장 무난한 메뉴예요. 더블 불고기 버거라고, 일명 빅불고기입니다. 빅맥하고는 또 틀린. 개인적으로 까딱배가 또 좋아하는 또 그런 또 햄버거인데, 이것도 먹어봅니다. 저는 정말로요, 빅맥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소스가 똥처럼 돼 있냐? 왜냐면 양념이 맛있어. 그러면서 여기 패티가 이렇게, 아, 왜 이러냐, 이거. 아씨, 못 보여주겠다. 쪽팔려서 그냥 먹을게요, 이거는. 이상한, 퀄리티가 이상한데? 맛있어. 맛은 있네. 이게 여러분들, 빅맥보다 부드러워요. 네. 유튜브에서 양념치킨 맛깔나게 먹는 거 보고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게살버거 갑자기 왜 나와? 후드티는 여러분들 태민엠 가면 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구당당님 또 10개 고맙습니다. 올해 나이 30입니다. 30. 네. 파인애플이 서운하겠다고요? 아, 무슨 고문 존나셔. 깜짝 놀랐어 아까. 존나시다니까요. 이거 한 두 개 먹었는데. 아우, 안 먹어. 안 먹어. 먹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셔요. 진짜 연기 아니고 정말 셔요. 미친놈 같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알잖아, 술 먹방 할 때 황도 되게 좋아하고 막. 와, 이거 왜 이렇게 파인애플 싸구려고 갖다 넣었나 그냥. 아, 영구당당히 고맙습니다. 예. 진짜 셔요. 예, 셔. 아이셔 같아, 아이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쓴지 몰랐어. 그러면서 왜 그 국물을 먹으라는 게 주스라고. 사람 낚는 거지. 호구로 보이냐? 씨부라 이 새끼야. 내가 그냥 너 샀다고 호구로 보이고 그러는 거냐? 핸드폰도 나는 진짜 5만원 주고 샀는데 옵지프로도 호갱 아닌데 나 가입비에 부가세 면제 할부원금 5만원 주고 산 사람인데 지금 아 진짜 드시지 마세요. 저거는 진짜 여러분들 1600원을 그냥 맥도날드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자. 블루아이 맛있어. 그 이온 음료에다가 과일 넣은 것 같아. 새콤달콤하고 파워에이드에다가 과일 첨가해가지고 되게 상큼해. 끈적끈적거리네. 이제 닦아야겠다. 자주 와요 우리 교행님. 네. 오늘따라 근데 빗불고기가요 아까 소스가 새카맸는데 되게 짜네요. 어우 짜. 오우 씨부라 너무 많이 따랐네. 맨날 유튜브로 보면서 대리만족해요. 아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먹방 중에 제일 좋아. 자주 오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새벽반들이 나 이렇게 칭찬만 해줘. 딴따님은 어떤 버거를 제일 좋아하냐고요? 맥날에서? 이것도 자주 먹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짜네요. 네, 짜고요. 맥날에서 딱히 좋아하는 버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버거킹의 와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KFC의 치킨버거하고 증거버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맘스터치의 싸이버거 좋아하고 네 그렇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먹을 때는 굳이 먹자면 상관이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롯데리아는 한우 명품 불고기? 그게 맛있는 그냥 무조건 롯데리아는 불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파인애플 그만 얘기해. 아 진짜서 깜짝 놀랐어 나는. 난 1600원이라도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심해 이거는. 어우 막 보기만 해도 막 시큼시큼하네. 사이버가 서열이야? 에 그건 아니지. 몰라 우리 지점은 되게 신데.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건 모르겠어. 1995버거 짱이야? 그때 보니까 1995 인기 많더라고요.
야, 짱구 같냐? 자, 그럼 이제 햄버거는 다 먹었고요. 감튀하고 이제 이거 먹으면서 슬슬 정리할게요. 네. 하루에 두 끼 먹어요, 두 끼. 네. 점심 한 끼 하고 저녁 우리 친구들하고 한 끼. 오늘은 늦은 저녁이네요. 버거킹은요, 그냥 와퍼 드세요. 무조건 모르면 와퍼고, 난 정말 깐따 같은 대식가가 아니다. 그러면은 주니어 와퍼 드세요. 근데 오늘 늦게 한 거 치고는 사람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배가 많이 고프나봐요. 저는 맥너겟을 또 먹습니다. 네. 여기 대전이에요. 네, 대전. 마지막으로 한 잔요. 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까타피아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 네, 새로 나온 버전이고, 더블 슈림프 버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두 개의, 새우 패티가요. 제가 봤을 때 좀 느끼했던 것 같고, 탱글탱글한 느낌은 있지만은, 저처럼 튀김을 잘 못 드시거나, 약간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많이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버전, 그냥 패티가 하나 있는 버전이 훨씬 낫었다는 거 참고하시길. 네, 여기 슈림프 버거 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